동국대 건학위가 추진해온 장학사업 가운데 한 축인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사업이 30번째를 맞았습니다. 연주암 주지 탐문스님이 학생 10명에게 장학금 총 1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오는 8월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 연맹도 이에 발맞춰 법당을 마련하고 명상 등 체험거리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년간 연구 성과를 담은 금강산 평화순례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백년사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별세한 고 노우키 울산교육감 49제 막제를 봉행했습니다. 선도스님 등은 평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인의 교육신념을 기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후원 사찰과 해당 지역 출신 재학생을 연결해 지역 미래 불자를 육성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가 30번째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번엔 관악산 연주암이 1천만 원을 기탁했는데요. 장학사업이 1년을 넘어서면서 미래 불자 육성에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동국대학교 근학위원회가 어제 오후 동국대 근학위 회의실에서 제30회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법학과 김도연 학생 등 모두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지난 11일 강남 봉은사가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기금으로 1억 원을 기탁하고 2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한 후 올해 들어 두 번째입니다. 동북발전이 한국불교 주몽이라는 큰 사명감으로 1회를 시작했던 지역 미래 불자가 오늘이 30번째 이렇게 아주 뜻깊은 날이 되었습니다. 지역 사찰과 지역 학생 간의 동국인 간의 인연을 맺어주는 아주 우리 학교에서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장학 제도입니다. 동국대 근학위원회는 지난 2021년 11월 포항 원법사를 시작으로 지역 후원 사찰과 동국대에 진학한 지역 출신 재학생을 연결해 지역 미래불자를 육성하는 인재불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날 관악산 연주암은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 기금으로 1천만 원을 기탁해 30번째 후원 사찰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설적이도 이제 지역에 있는 또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연주암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연주암이 해야 할 부분이 정말로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하고 있던 저의 작은아마 저희가 이렇게 동참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근학위는 매회 10명의 학생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금까지 3억 원이 넘는 장학금을 수여하면서 지역사회 공헌은 물론 인재 육성 모델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불자 육성 장학 기금으로 7억 7천여만 원이 기탁되고 377명에게 장학금이 수여되며 지역 사찰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연주암과 맺어진 인연을 중요하게 여기고 제가 맡은 역할을 열심히 수행할 것입니다. 장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아가 불심 전파에 힘쓰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을 제 삶에 더 깊이 새기고 제가 배운 것들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 공헌과 미래불자 육성이라는 두 가지 서원을 함께 이뤄가고 있는 동국대 근학위원회 미래인재 육성 장학사업. 장학사업이 1년을 넘어서면서 미래불자 육성의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오는 8월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 연맹도 이에 발맞춰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요. 한국 스카우트 불교 연맹장 성행 스님에게 올 한 해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원광국사의 세소고개를 받들어 나라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인재들로 성장한 신라시대 화랑도의 정신을 잇고 있는 한국 스카우트 불교 연맹. 불교 연맹은 올해 8월 열리는 새만금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며 관련 행사를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꼽았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지구촌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한국 불교의 위상을 알리기 위해 법당을 마련하고 명상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연맹장 성행스님은 각국의 불교연맹 간 시너지를 발휘하는 한편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와 사단법인 동련 등 국내 불교 청소년 단체와 협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한국 불교의 우수성과 한국 불교의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한국 불교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워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느끼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불교연맹은 지난해 10주년을 맞아 준비에 들어간 불교연맹 10년사 발간도 올해 마무리한다는 목표입니다. 불교연맹 10년사에는 불교연맹 운영 지침과 그동안의 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사진들에 더해 이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활동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세계 젊은이들과 한국 젊은이들의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한 번 더 재조명을 하고 그 가운데 대한민국 불교가 세계 정신적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불교연맹은 올해 가장 먼저 시행하는 활동인 오는 2월 제8회 인성함양 스키 캠프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불자들이 자연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기르며 올해 8월 열리는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금강산 옛길을 복원해 평화순례길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계속해온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가 2년간의 연구 성과를 담은 보고서를 편했습니다. 민추보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례길 조성부터 금강산 불교문화재 복원까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며 많은 스님들과 순례객들이 찾던 금강산은 현재 남북 분단으로 경계선이 그어져 자유롭게 오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강산 옛길을 되찾고 순례길을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연구를 진행해온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와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년간의 연구 성과를 담은 금강산 평화순례길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면서 끊어진 상태이다 보니 이러한 금강산 옛길을 조사하고 발굴해 향후 남북을 잇는 평화순례길로 조성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세 가지 순례길을 제시합니다. 경기도 부근에서 출발해 금강산 장안사 방면으로 들어가는 서부 내륙길은 기존 도로와 철도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 가능성이 좋습니다. 강원도 춘천과 장안사를 잇는 중부 내륙길은 길이 험난하지만 정비된 도보길과 역참이 있어 트레킹 코스 개발이 용이합니다. 강원도 고성군과 금강산을 잇는 동부 해안길은 다양한 명승을 함께 유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조선시대 유람기와 옛 지도를 토대로 문화적 가치가 높고 추후 복원 가능성이 큰 순례길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 유람록 같은 경우는 170여 편에 이르는 유람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추후에 순례길을 복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민추보는 보고서를 바탕으로 순례길 조성과 더불어 금강산 불교문화재 보수, 복원까지 연계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남북 불교 교류가 활발해지는 대로 순례길을 세계적 명소로 만들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시키겠다는 포부도 드러냈습니다. 추후 남북교류가 재개되었을 때 금강산 평화순례길 사업뿐만 아니라 금강산 내 불교문화재 보수 복원 사업 등 민추원이 해야 할 다양한 남북불교 교류 협력 사업의 추진 동력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도발과 남북 긴장관계 속에서 남북을 잇는 금강산 옛길 복원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울산 백년사가 지난해 갑작스럽게 별세한 노오키 울산교육감 49제 막제를 봉행했습니다.
백년사는 어제 경례 대웅전에서 울산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스님의 진행으로 지난해 12월 8일 심근경색으로 별세한 고 노우키 울산교육감의 49제 막제를 봉행하고 평소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인의 교육신념을 기렸습니다. 천도스님은 늘 환경에 관심을 갖고 평소 불교 환경연대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많아 더욱더 안타깝다며 고인의 교육신념을 모두 가슴 깊이 새기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고인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기도에 이어 백년사 향기소리 합창단의 추모 노래와 피아니스트 임현적의 추모곡 연주가 진행됐습니다. 금강산은 불교 성지로 수많은 고찰과 수행처가 곳곳에 있는데요. 금강산 옛길 연구를 통한 남북 평화 순례길 모색이 남북 불교 교류 재개 물꼬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